택배 작업이 없는 금요일입니다. 아버지 잘 왔어요? 네, 잘 주무셨어? 어디 가세요? 계란? 계란 나으려나? 주말 배송이 불가한 택배 업체가 많아 수확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하는데요. 아이고, 품으셨네. 품으셨어. 여기서 알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을라? 덕분에 금요일부터는 주말이 있는 삶을 삽니다. 가만히 계셔. 아이고, 놀란 계란 먹게 생겼네. 아버지의 소소한 낙 중 하나는 달걀 사수인데요. 너도 하나 먹을래? 아니, 난 못 먹어. 나 갖고 있어봐. 아니, 나 못 먹어. 놀랬어? 닭이 놀랬어. 야야, 먹어 먹어. 아니, 너무한다. 하나 먹어봐. 아유, 나 이거 못 먹어요. 못 먹어? 비려서 어떻게 먹어 이거. 아, 그래요? 야, 할아버지랑 드리게. 아유, 옛날에는 이제 단백질 요거 하나 먹으면 하루가 간다. 아유, 어? 21세기 옛날 얘기는. 참, 잘 크고 있네. 잘 커. 부모님은 쉬시지만 찬수 씨는 휴일을 반납하기 일쑤입니다.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게 많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저희 야채만을 사용하는 샐러드 바라든지 이제 뭐 샐러드 포장 판매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저희 꿈이에요. 고객 반응과 샐러드 트렌드를 살피기 위해 20분 거리의 거래업체에 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로메인 주문하셨죠? 아, 예. 오늘은 택배가 아니라 직접 한번 와봤어요. 아, 네. 아, 몇 분 시켰는데 직접 와주신 건 처음인데요. 네, 물건도 반응... 한번 확인해보고 싶고 그래서. 네, 한번 반응도 저도 보고 싶어요. 아, 그랬어요. 뭐 안에도 다 좋네요. 네. 고객 반응은 통과. 네. 이거는 흙에서 자라는 거랑은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이제 좀 식감을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로메인이 원래 쓴맛도 안 나고 네, 식감이 너무 좋아서 네, 고객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네, 맞아요. 맞아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이게 제일 기본이잖아요. 네, 로메인이. 맞아요. 몇 년 사이 샐러드를 한 끼 식사 대용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샐러드 시장은 급성장했는데요. 로메인 상추의 수요도 늘어난 만큼 깨끗이 손질한 상품 판매도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이것도 잘 먹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네. 나온 김에 인근에 있는 아내의 미용실에 들르기로 했는데요. 나도 나왔어. 왔어. 이게 뭐야? 멋있겠다. 우리 마트 되게 큰데. 이거 우리 거 로메인 들어간 거. 아, 진짜? 어. 더 맛있겠네. 혜주야, 배고프지? 같이 먹자. 점장님! 점장님도 얼른 와서 드세요. 우와. 골라 먹으세요. 이게 우리 남편 로메인으로 만든 거야. 미용실 직원들과 함께 로메인 상추가 듬뿍 들어간 샐러드 시식을 해봅니다. 어때?
맛있어. 훨씬 되게 부드럽지. 식감도 좋고. 인터넷 판매만 하다가 이런 새로운 판로도 이제 개척하는 거야? 그렇지. 오늘 가봤는데 확실히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 그 사장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도 좀 보고 어떻게 원하는 것도 좀 알게 돼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 5년 후엔 6차 산업에도 도전해볼 계획. 차근차근 나아갈 겁니다. 주말 아침 농장 20분 거리에서 튤립 축제가 한창입니다. 이 계절 놓칠 수 없죠. 이게 30년 된 부부의 모습. 2년 된 부부의 2년 모습. 2년 차 부부의 모습. 3년 차 부부의 그게 비교되는 거예요. 부부의 모습. 마이 차이나 마이 차이나. 70년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 커플은 집에서 쉬신다고 해서 오늘은 내 식구만 꽃밭에 출동했는데요. 자, 찍어드릴게요. 빵끝 웃으시고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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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항상 지금을 즐기는 가족이네요. 아, 맛있겠다. 그냥 저는 이렇게 잘 돼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집에 가족들 다 행복하고. 저 목표라면은 이제 로메인도 좀 더 많이 생산해서 더 큰 데에다가 납품하면 더 좋지 않을까. 욕심 안 부리고 살면 행복한 거야. 욕심 부리는 순간 그만큼 또 갈망이 있으니까, 욕심을 버리면 더 많은 거 얻을 수 있으니까 그냥 지금대로 살아온 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아무래도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데 그 소중한 걸 모르고 사는 경우가 진짜 많아.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거든. 오렌지 먹으니까 철학이 나오네. 그게 아니라 아빠한테 엄마가 늘 하는 말. 공기가 진짜 중요하잖아. 공기만 못 사는데. 저희 뜻이야? 네? 아니 아버지 엄마 없으니까 아버지가 숨을 못 쉬더라고. 농사에 대한 뜨거운 사랑도 가족 간 달달한 사랑도 변함없길 바랍니다. 할머니. 손자가 이뻐, 손주 며느리가 이뻐. 아, 얼마나 좋아. 아, 우리 할머니 약간 못 알아듣으시, 일부러 못 알아듣으시는 것 같은데. 손주 며느리가 시시나 됐잖아. 할머니 소원은 아무것도 없어. 소원 아무것도 없어? 소원 손지 다 이뤘어.